뮤지션의 맞짱 기타를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 신곡을 다 들어봤는데 이 노래가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기에는 가장 좀 재밌고 적합한 것 같아서 편곡을 했는데요. 조금 어렵게 편곡이 됐는데 그래도 이 노래 찾는 사람들한테는 좀 고급진 코드나 좀 어려운 것들을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열심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어렸을 때 처음으로 싸웠던 친구 얼굴이 빵 떠올라서 좀 그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좀 한 1절 넘어가고 2절까지 들려드리고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던 모든 사람과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던 5학년 꼬마는 어쩔 수 없던 전반장으로 엄마의 속상함 첫 번째 줄 먼저 하고 왼손 코드 오른손 주법 알려드릴게요. 이 노래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한 세네 번밖에 안 들어봐서 노래를 조금 이상하게 불러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불러질지가 걱정이지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던 모든 사람과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던 까지가 첫 번째 줄이죠. 자, 첫 번째 마디 A 메이저 7 코드 먼저 설명할게요. 자, 이카포 기준으로 1프렛이에요. 자, 1프렛에 3번 줄 검지 손가락, 2프렛에 4번 줄 중지, 2프렛에 2번 줄 약지예요. 그리고 줄 튕기는 순서는 자, 오른손 5번, 3번, 2번을 같이 튕기고요. 4번, 3번, 2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튕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쉬고 일곱, 여덟에 검지 3번 한번, 엄지 4번 한번 다 합치면 이런 패턴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D마이너6 이 손 모양을 역방향 모양으로 바꾸면서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돼요. 자, 3번 프렛 4번 줄 검지, 3번 프렛 2번 줄 중지, 4번 프렛, 3번 줄, 약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본 코드를 잘 알고 있으면은 D7에서 D 모양을 여기서 이렇게 한 칸 올라와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줄 튕기는 순서 역시 5번, 3번, 2번 따라오는 거 4, 3, 2 마무리 3,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예쁜 코드는 D마이너 코드가 보이면은 이렇게 D마이너6로 사용해서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자,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마디, 네 번째 마디도, 네 번째 마디는 끝에 이렇게 3번, 4번을 안 치는 게 이 노래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던 모든 사람과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두 번째 줄 넘어가서 치고 알려드릴게요. 5학년 꼬마는 어쩔 수 없던 전반장으로 엄마의 속상함을 사고. C
C샵 마이너 7. 아, C샵 마이너 7을 좀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1, 2, 3, 4. 4프렛 발휘하시고요. 중지 손가락으로 2번 줄, 약지 손가락으로 4번 줄. 4프렛, 5프렛, 6프렛. 새끼손가락 아무것도 안 눌렀습니다. 발레코드 했을 때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기타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 힘이 많이 들어간 거니까 힘을 좀 빼주셔야 돼요. 모든 코드를 잡을 때 새끼손가락이 약지 옆에 그냥 편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뭐 안 누르더라도. 자, 줄 튕기는 순서 5, 3, 2 따라오는 거, 4, 3, 2 따라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5, 3, 2를 좀 빠르게 퀵 가르쳐줘야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두 번째 마디 F샵 마이너 11. 엄지손가락으로 2프렛 6번 줄을 이렇게 살짝 감아 누르시고요.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 누를 때 잘 안, 소리가 안 난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움츠지는 게 아니라 살짝 누른 다음에 뒤로 끄집어 당겨주셔야 돼요. 위로. 좀 격하게 보여드릴게요. 줄을 뒤로 넘겨버린다는 느낌을 조금만 주면, 살짝 누르고 조금만 이렇게 주면은 잘 눌러져요. 그리고 중지손가락으로 4번 줄, 약지손가락으로 2프렛 3번 줄이에요. 검지랑 새끼랑 아무것도 안 해요. 기타 코드 잡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손가락들이 이렇게 막 안테나처럼 서 있으면 안 돼요. 편하게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마치 다른 프렛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지만 좀 좋은 자세로 기타 연습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줄 튕기는 순서는 6, 4, 3, 4, 2, 4, 3, 4. 자, B-7. 아까 우리 C샵-7 잡았는데요. 이거를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가져오면 되는데, 자, 1프렛, 2프렛 발휘하시고 중지손가락으로 2번 줄, 약지손가락으로 4번 줄 눌러주시면 돼요. 역시나 다 했으면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약지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마치 다른 프렛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가 나와야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고생 안 합니다. 자, B-7, 5, 3, 2, 따라오는 거 4, 3, 2. 그리고 5, 3, 2, 1. 이 네 줄을 퀵 아르페지오 한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3번, 2번 합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숫자 없이 여기까지 하시고, 자, 네 번째 마디 D 마이너. 엄지손가락 1번 프렛 1번 줄, 중지손가락 2번 프렛 3번 줄, 새끼손가락 3번 프렛 2번 줄이에요. 4, 3, 2, 1. 자, 이 코드 검지손가락 1번 프렛 3번 줄, 중지손가락 2번 프렛 5번 줄, 약지손가락 2번 프렛 4번 줄이에요. 6번, 2번, 4번, 3번, 2번. 자, 두 개를 합치면 하나, 둘, 셋, 넷, 2 잡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가사가 약간 학교 다닐 때 좀 떠오르기도 하죠. 그리고 맨날 잘 싸우진 않았지만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싸우면은 맞지 말고 때리고 와라, 꼭 이렇게 말하시죠 다들. 아마 여러분도 부모님 다 그렇게 말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때리고 오면 또 때리고 왔다 뭘 하겠죠. 자, 세 번째 줄은 아들 왜 맞기만 하고 때리질 못했어. 이 부분은 약간 엄마처럼 불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원곡에서도 좀 엄마 느낌을 살리려고 아들 이게 아니라 아들 이렇게 타이르 듯한 음정을 선택했던데, 저도 한번 따라해볼게요. 아들 하듯이. 아들 왜 맞기만 하고 때리질 못했어. 엄마는 친한 친구와 싸운 게 너무 슬펐어요. 아우 힘들. 자, 첫 번째 마디 A코드. A코드는 검지 이렇게 써서 잡는 게 아니라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으로 잡아야지만 나중에 현란한 코드 진행을 할 때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어요. 검지 쓰면 A마이너 바꿀 때 손가락 3개 다 떨어져야 된답니다. 단순하게 이것만 생각해도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A 중지손가락 2번 프렛 4번 줄, 약지손가락 2번 프렛 3번 줄, 새끼손가락 2번 프렛 2번 줄이에요. 5, 3, 2, 4, 3, 2, 5, 3, 2, 4, 3, 2. 자, 이온 G샵. 이온 G샵 코드는 많이 어렵게도 할 수 있었지만 조금 더 쉽게 바꿔서, 자, 약지손가락이 4프렛 6번 줄, 검지손가락이 2프렛 4번 줄, 새끼손가락이 4프렛 3번 줄 눌러주시고, 6번, 3번, 2번, 4번, 6번, 4번, 6번, 3번, 2번 같이, 자, 4번 따로, 3번, 2번 따로, 이거를, 자, A하고 이온 G샵을 합치면 하나, 둘, 셋, 넷, 둘, 둘,
자, 두 번째 마디. 자, C샵 마이너스 7 이제 잡을 줄 알죠? 5, 3, 2 같이 튕기고요. 4번 튕기고, 3번, 2번 튕기고, 때리고. 자, 이거를 리듬에 맞춰서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양 그대로 오른쪽으로 두 칸, 그리고 손가락 다 하나씩 올라가시면은 F샵 7 코드가 돼요. 그리고 줄 튕기는 순서는 6, 3, 2. 그리고 둘. 그리고 마지막 박자에 4번, 3번, 2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만 좀 연결해서 들려드릴게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둘, 셋, 넷. 자, 세 번째 마디. B-7. C#-7에서 왼쪽으로 툭 한 온 거예요. 자, B-7. 5, 3, 2 같이 튕기고, 4, 3, 2 따라오고요. 자, B7 코드는 중지 떼고, 새끼손가락으로 4번 프렛 2번 줄 눌러주면 돼요. 자, 5번, 2번 같이 튕기고, 4, 3, 2 따라오고. 자, 세 번째 마디만 해볼게요. 엄마 난 친한 친구와 싸운 게 너. 자, A하고 E. 너무 슬펐어. A 코드는 5, 4, 3, 2. 자, E 코드는 E 코드 잡고, 6, 3, 2를 같이 튕기고, 4번 튕기고, 3번, 2번.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너무 슬펐어요. 세 번째 줄은 어려우니까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아, 아들 왜 맞기만 하고 때리지 못했어. 엄마는 친한 친구와 싸운 게 너무 슬펐어요. 아, 아까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돼요. 좀 어렵지만 여기 나오는 코드 전부 다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잘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예쁜 코드니까. 자, 이제 네 번째 줄 좀 어려운데 잘 가보죠. 자, 그럼 네 번째 줄 하고 알려드릴게요. 입에 멍들고 반에서 구경 온 것보다 한참 쉬었다가 아파요 하면서 다음 줄로 넘어가죠. 자, 첫 번째 마디 F#-7. 이제 이거 잡으실 수 있죠. 자, 이제 이거 잡으실 수 있죠. 6번 줄 소리 안 나면은 막 힘줘서 잡는 게 아니라 살짝 누르고 위로 당기는 거예요. 자, F#-7, 6, 3, 2 같이 튕기고요. 이온 G샵. 이온 G샵은 여기까지 왔으면은 6, 4, 3을 할지 6, 3, 1을 할지 본인이 예쁜 소리 골라서 하세요. 세 개를 다 해도 돼요. 일단은 6, 3, 2로 할게요. 자, F#-7, 6, 3, 2. 입에 이온 G샵, 6, 3, 2. 멍들. 자, D 코드. 4, 3, 2. 쉬고. 자, 두 번째 마디. 똑같이. 6, 3, 2. 이온 G샵, 6, 3, 2. 자, B-7. 5, 3, 2. 자, A 코드. 5, 3, 2. B-7에서 A 코드 갈 때는 중지랑 약지를 떼시고 A 코드만큼 검지를 내리는 거예요. 5번 줄이 오픈될 정도까지만 내리는 거예요. 자, 5, 3, 2. 그리고 세 번째 마디 넘어가면서 D 잡고 4, 3, 2, 3, 2. 자, 그럼 세 번째 마디까지 연결하고 우우 알려드릴게요. 입에 멍들고 반에서 구경 온 것보다 약지를 떼고 검지손가락 이렇게 세워져 있는 손가락을 검지손가락 세워져 있는 걸 니워서 2번 줄을 누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2번 튕기고 우! 그리고 냅다 이 코드로 바꿔서 6, 3, 2를 튕겨주시면 우. 자, 그럼 네 번째 마디까지 합쳐볼게요. 라랄라랄라 라랄라랄라랄라랄라. 그리고 한참 쉬었다가 이제 간주를 하면 됩니다. 간주 스트로크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잔잔한 주법이 있다면 그거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준비가 안 되셨다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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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E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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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F#-7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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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E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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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그렇게 세 번째 마디도 그리고 이제 2절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보면은 모르겠어요 날 사랑해주는 여기 두 번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만 행복하게 한번 다시 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친구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